전에 오늘 이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7시 59분이고요. 생각보다 늦었어요. 6시에 알람을 맞춘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람을 안 맞췄더라고요. 그래도 눈이 자동적으로 6시 반에 떠져서 그냥 바로 나갈 준비할 겁니다. 하, 짐이 많아요. 어저께 짐 안 보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 그러면 또 못 갈 뻔했어요. 아, 가방이며 네 그런 거 있고 배려됩니다. 이 집이 생각보다 넓어요. 그건 장점이에요. 그리고 넓은 거 있고. 근데 어저께 하루 종일 잠을 못 잤어요. 와, 위에 방에 계시는 분들이 10시에 오셔서 그냥 우당탕탕탕 소리를 엄청 내시고 술도 드시고 막 이러면서 새벽 1시까지 뭐 씻고 막 이러는데 그냥 너무 배려가 없이 그냥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 유럽 집은 이게 다 돌벽이 아니라 나무벽이고 이 집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100년은 더 넘었겠죠. 그리고 이 나무 이 바닥속 걸어다니는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화장실에서 소변 보는 소리 이런 것도 다 들리는데 제발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다른 주변 분들도 많이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침대는 싱글 사이즈인데 외국 분들한테는 진짜 좀 작지 않을까요? 그래도 제 브롱통과 이렇게 별게 없어요. 아무 뭐 다른 거 없고 여기는 불이 전등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전등 이런 게 없이 그냥 꺼지면 그냥 이거 하나로 그래도 방이 밝아요. 그거는 장점인 거 있고 그래도 이렇게 옷장이 캄캄히 있으면서 옷걸이 다 있고 이게 좀 좋아요. 이 슬라이딩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거울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전거복 오랜만에 입어가지고 끼고 불편해요. 화장실인데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네. 이 소리가 계속 납니다. 불을 꺼시면 괜찮아요. 야, 조용하죠? 조용해요. 이렇게 하면은 하고 제가 밖에 거울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안에 화장실은 어쨌든 쓰고 나면은 습기가 있고 물기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뭔가를 뭐 이렇게 화장을 고치거나 얼굴을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옷, 마무리, 뭐 내무새 이런 것도 밤에 보다 보면은 안보다는 밖에 있는 거울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욕조는 아니고 이렇게 부스. 또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 이렇게 공용 이렇게 크게 사용하는 개별로 되어 있는 샴푸랑 이런 거 바디워시 같은 게 아니어가지고 그거 좀 아시고요. 여기 손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씻을 수 있게 이런 것도 하나 있고 바닥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이 집의 장점은 위치가 진짜 좋고 가깝고 그 우체국이며 여러분 가실 수 있는 뭐 백화점 뭐 여기도 백화점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안 가봤지만 뭐 다른 상점들 타파스 거리 뭐 이런 것도 다 있고 그래서 단점이 사람들이 진짜 많다는 거. 그리고 이게 1층에 그 타파스 거기서 한층 올라오면 알베르게 입구가 있고 거기서부터 1층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 숙소의 장점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작지만 두세 사람 탈 수 있는 자전거는 못 들어가요. 두세 사람 탈 수 있는 한 두 명밖에 못 탈 것 같아요. 두세 사람 이렇게 그 정도 작은 그런 사이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흔히 보실 수 없는 요 있잖아요. 요거 자동문이거든요. 비밀번호 6자리 키 누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여기 입구에서 한층 올라오시면은 문이 비슷한 게 하나 더 있거든요. 거기서 제 여기 지정해준 그 번호를 한 번 더 누르고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 누르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옆에 소리 다 들리고 불편하긴 한데 시내에 있는 거 좋아하시고 방이 생각보다 넓고 베란다가 작지만 있고 그런 걸 생각하시면은 이 숙소도 그냥 뭐 그럭저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느꼈어요. 제가 오기 전에 나는 그래도 거의 대부분 1인실을 사용할 거고 하니까 그냥 그 귀마개를 안 갖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조용하네요. 아니요 여러분 유럽 집은 귀마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귀마개를 가지고 이렇게 쓰고 주무시는 공용 그런 데서는 이게 내 귀를 막아버리니까 주변에 소음이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제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누가 내 옆에서 뭐 훔쳐가거나 무슨 짓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아 그게 좀 위험하죠. 아 요 침대 요거 가라앉은 거 보십시오. 이거 무게가 많이 나선 게 아니고 여기가 툭 꺼지더라고요. 어저께 한번 넘어졌어요. 아 요건 장점인 거예요. 제가 요런 베개를 좋아하거든요. 좀 넓은 거 넓고 퐁신퐁신해요. 요게 요거 좋고 아 그리고 지금 뭐 계절이 좀 시원한 이게 좀 더운 계절이 다가서는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호텔에서 보통 숙소에서는 좀 도톰한 이불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얇은 거 그래도 춥진 않았어요. 에어컨도 있답니다. 에어컨 오랜만에 틀어서 그런지 오래된 에어컨이라 그런지 냄새가 나가지고 그냥 바로 꺼버리긴 했어요. 그런 거 있고 네 그냥 숙소는 그럭저럭 지내만 했습니다. 벌써 8시네요. 저도 이제 서둘러 나가볼게요. 아 그리고 어저께 결국은 편집을 못했습니다. 네 그렇고요. 유튜버님들 존경합니다. 그분들 그렇게 다 본인 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하루치도 못 올렸어요.
네, 저는 가보겠습니다. 저기 앞에 가는 자전거가 브롬톤이에요. 애를 앞에 태우시고 가시더라고요. 아, 귀여미야, 근데. 저는 까미노 닌자라는 앱을 거기서 따라가고 있고요. 아, 여기가 그 공원인가 봐요. 곳이 큰플로나 벗어나기 전에 공원이 정말 예쁘다고 다들 여기 한번 여유 있을 때 쉬고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 앞으로의 길이 너무 많으니까 저도 끝판만 이렇게 나가 자전거를 타야죠.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원자재, 곡물 뭐 이런 거 다 난린데 스페인은 굶어죽진 않겠다. 땅 이렇게 비옥하고 밀 있고 여러 가지 식물 잘 자라고 그러면 아 굶어죽진 않겠다. 좋은 땅이다.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밑에 보이시죠? 지금 한창 꽃가루 날릴 때예요. 아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요. 아침에 어저께 그 체리 1kg를 다 먹었어요. 아 근데 그 클레멘타인을 제가 고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체리는 그 점원분께서 직접 담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체리같이 그런 과일들은 약간 썩은 것도 있고 무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20%는 로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침에 체리를 다 먹고 왔어요. 괜히 난 거. 근데 이제 6월 1일이거든요 더워요. 왜 끊임없이 오르막이냐. 왼편으로 공도가 있는데 저는 위험해서 그 오르막길은 못 따라잡아요. 어차피 끌바기 때문에 아, 갑니다. 처음으로 5km 해서 사이널 마이너라는 마을에 도착을 한 거고요. 아기자기한 이쁘네요. 계속 조금 얕은 오르막이어가지고 힘들었는데 길은 좋으니까 괜찮아요. 발음이 이상해도 봐주세요. 여기서 발음하는 거랑 영문대로 그냥 발음하는 거랑 이 현지인분들이 발음하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아기자기하네. 맑고 응합니다. 이 마을은 다 벗어난 것 같아요. 어, 잠깐 큰 마을인데요? 약간 우리나라지만, 일산 외곽에 약간 전원 마을 있잖아요. 그런 마을 같아요. 아기자기하게, 깔끔하게 잘 되어있네요. 길도 좋은 편이에요.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길도 가겠죠? 벗어나면 땅이면 와 저기 사람들 진짜 많구나. 제 라이언을 제 가방 깊숙이 넣어놨어요. 아니 다른 분들은 다 조개 달고 다니는데 나무도 라이언 라이언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래. 여기 길이면 발 묻혀서 어디에 자야겠죠. 혼자 키면 안 돼. 근데 지금도 충분히 키고 있는 것 같아요. 동양인은 한 번도 못 봤어. 저 여기 와서 컴플로만서 한국인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오픈 채팅방에 있다는 그 한국분 몇 분, 그분들 뭐 생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디 도착했어요? 한플로나 입성했습니다. 그분들 다 어디 계신가요? 뭐 제가 은둔형이긴 하지만 궁금하긴 하네요. 네, 잘 또 달려보겠습니다. 다음 마을이 저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길이 이래요. 오마이갓. 저는 끌바 중이고요. 여전히 MTB는 가셔도 되는데 그렇지만 이 가방 앞무게랑 이런 게 제 무게까지 합쳐지면 타이어가 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작은 돌멩이나 유리 같은 게 타이어도 작고 폭도 좁은데 박히면
그 후에 일을 감당을 못합니다. 저는 참 조심조심 탈 거고요. 이러다간 2주 안에 못 도착할 것 같은데. 마을이 다음 마을 저 위에 있고, 사람이 엄청 많고 매번 올라를 지나갈 때마다 하진 않거든요. 저는 제가 먼저 또 안 해요. 또 감사하죠, 인사해 주시면. 근데 이거 드럼톤 소리가, 체인 소리며 이게 방방방방 이런 소리가 너무 주먹 꾸는 것 같아서 민망해요. 계속 끌바네. 여기 MTB는 괜찮을 것 같아요. 9시 50분. 아이고 늦었다. 보통 저 푸엔테라 레이나 15km 정도네요. 거기서 쉬시죠. 한 2, 30km, 25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스테아까지 난 가야 되는데. 다음 말은 알토 델 메르돈으로 가겠습니다. 그 표지판 지나고 길이 다 이마이 꼴이에요. 아이고 힘들어. 제 요 신발 너무 마음에 들어. 잘 샀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더워도 신발 때문에 진짜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제 신발이 고민한, 저도 이걸 제일 마지막으로 사는 물품이고. 여러분, 더워도 적당히 발목 있는 트레킹, 등산화 이런 거 사셔야 됩니다. 돈 주고 사라도 10만 원 이상을. 아이고 넘어졌어. 여러분 이렇습니다. 영상 찍기가 뭐 힘쉬운잖아. 아무튼 여러분, 신발 좋은 거 사세요. 진짜 고민 마시고 발목 있는 두꺼운, 아 적당히 두꺼운, 여름이니까 겨울이면 비싼 거 사세요. 여러분 진짜 좋은 거 사셔야 돼요. 에스테아까지 갈 수 있나? 아, 중요한 건 이거 보이시나요, 날파리? 아, 날파리가 계속 쫓아와요. 와, 나 등 땀 찬 거 봐. 날파리 진짜 동무가 한 10마리도 아니야. 20, 30마리가 계속. 아, 정말. 스페인은 뭐다? 날파리다. 제가 알기로는 저 풍차 끝에 그 우리 뭔지도 몰라요. 그 무슨 순례자 그 형상한 그런 동상들? 그런 거 많잖아요. 거기가 갈 것 같아요. 거기서도 좀 쉬고. 와, 진짜 콜라, 시원한 콜라 먹고 싶다. 아, 스페인은 펩시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펩시가 더 맛있거든요. 더 톡 쏘고. 그리고 코카콜라는 그 미국 본사, 미국에서 먹었던 코카콜라 맛이 좀 틀리더라고요. 확실히 세긴 센데 단맛보다 뭔가 달라요. 근데 이렇게 뭐 스페인 코카콜라, 뭐 저희 사우디 코카콜라 맛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달라요. 왜냐면 그 미국에서 오리지널로 사는, 그건 오리지널 표시가 돼 있지만 그거 다른 데서는 그 다른 공장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그 그래서 맛이 다른데, 이렇게 탄산이 별로 톡 쏘지 않고 단맛만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펩시를 먹거든요. 해외여서 펩시만 먹고 있어요. 근데 스페인은 펩시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또 코카콜라에서 돈을 많이 먹였나봐요. 이거 다 거래하고 국가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는 거 있겠죠 뭐. 아무튼 펩시 먹고 싶은데. 카페가 나오면 좀 가서 카페 잠깐 갈까? 아니에요, 저 음료수도 많고 커피도 많으니까 힘내봐야죠. 초반부터 이러면 안 돼. 더 이상 쉬지 않으면 저는 죽을 거예요. 풍경은 진짜 아름다운데. 나 코카콜라 먹겠다. 화장실도 좀 가고. 너무 힘들어. 여러분, 가고 단단히 하고세요. 일단 가봅시다. 또 어마어마한 걸 봤어요. 아까 그 작은 마을 지나면 거기에 그 마켓도 작게 있고, 그 음료 팔 수 있는 그 작은, 진짜 작은 카페에 있으니까, 거기서 콜라는 뭐 1.8유로라고 하더라고요. 2,300, 2,500원, 2,500원 정도겠네요. 아, 좀 나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가파른 언덕이 있습니다. 아, 저거 한 20도는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끌다가 죽겠는데? 저 이거 이제, 아이고, 저게 제일 큰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고. 아, 거기 그 딱 마을 초입에 작은 성당 하나 있어요. 그 옆으로 의자 있으니까 거기서 좀 휴식하셔도 돼요. 그런 거 있고. 저는 사 먹진 않았고요. 아, 물이랑 음료수가 있으니까 갈 건데 저 어떻게 가죠? 나... 저기서부터 내려갈 때는 어차피 내려가는 길이 안 좋다고 했거든요. 가파르고 공도로, 도로랑 같이 가서 갈 거고요. 날씨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아이고, 저도 드디어 저기로 왔습니다. 도로로 가면서 제가 푸엔테 레이나 거기서 숙박을 할지 우선은 근처 카페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더 갈 수 있으면 가고 가야 되는데. 저기도 오르막길이거든요. 돌길일 텐데. 힘내보자고. 따라, 저도 왔습니다. 너무너무 심심해. 저기서 사진 찍으면 너무 주목받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따라, 여기 풍차도 내는 이유가 있네요.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왠지 여기 위에는 그 차 스낵 그 차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올라갈 힘이 없어요. 저는 이 도로에서 좀 이따가 내릴까 생각합니다.
쭉 내려오면 길이 진짜 잘 됐거든요. 어머, 저기 자전거 올라오네. 아, 통째로 이것 때문에 보상받는 거죠. 저쪽 길은 자전거를 못 내려가요. 어쨌든 우회는 하셔야 돼요. 여기서 30분 정도 가면은 푸엔테데레이나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저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좋아라. 근데요, 이렇게 쭉 내려가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내려오는 오른편으로 캠핑장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아니면 차박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혹시나 여기 의자나 이런 것도 있어요. 테이블도 있으니까. 아, 난 너무 피곤하고 내려가는데 좀 쉬고 싶다. 저기 잘 만한 데 없거든요. 지금 올라오는 길이건 내리가는 길이건. 잠깐 오른쪽으로 오셔서 여기 나무 밑에, 그네 밑에 그 돗자리 있으시면 여기 밑에다가 하고 좀 즐기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즐길 이유 없이 지금 12시거든요? 빨리 내려가야 돼. 어머어머, 내려갑시다. 응. 따라. 와우. 웬까미나. 이렇게 가시는 분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짐이 없는 거 보니까 이렇게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 같은데요? 와, 이렇게 그냥 쭉 가면은 푸엔테데레이나예요. 와, 끊임없이 그냥 내려왔어요. 와, 저분 계속 올라가셔야 될 텐데. 와, 대단하네. 대단하십니다. 아우, 나 못해, 못해, 못해. 아, 전 이렇게 쭉 가면 이제 한 십몇 분? 만 가면은 거기 마을이고요. 그 마을에서 좀 어디서 잘지 뭐 이런 거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갈지 뭐 편하게 와가지고 우선은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또 마음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12시 조금 넘었거든요. 우선 저는 푸엔테 데 레이나입니다. 와, 저 지금 도착하신 분들은 아침 7시? 6시, 7시에 출발을 해야 아, 겨우 여기를 도착하시겠죠? 저는 진짜 아까 그 철의 십자가에서 30분 정도 쭉 타고 내려오니까 도착했어요. 와, 다른 분들은 한 두세 시간 걸어야 될 거리죠. 와, 근데 12시만 되더라도 지금 해가 중천이고 너무 더워요. 아무튼 저는 느꼈어요. 아, 스페인이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고글을 진짜 필수구나. 이게 또 걸을 때 불편하더라도 이 자전거 그 패드 있는 바지 입는 거는 진짜 중요해요. 도로도 울퉁불퉁하니까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요 장갑. 장갑도 필수입니다. 아, 이 브롬톤이 이게 브레이크가 굉장히 뻑뻑하고 그래서 계속 긴장하면서 뻑뻑하게 손을 쥐고 타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긴장하고 타니까. 아, 요거 쿼드라건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아, 좀 카페를 찾아볼까요? 그 제가 지금까지 온 길을 좀 보면은 그 팜플로나에서 저는 시작했잖아요.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거기 제가 좀 적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미 언급은 하고 가고 싶어서요. 여기에 팜플로나 중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가지 않으신 게 좋을 거 좋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추천해드린 그 맛집 있잖아요. 거기 꼭 가셔야 돼요. 그 집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거기 가시고 그리고 그 중국마트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라면 사실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있고요. 그 나바라 지역이잖아요. 팜플로나에서 그쪽 길이 그 핀초스가 워낙 유명하죠. 그 서양의 스시라고 하는 따지면 핀초스가. 근데 저는 안 먹었고요. 저는 그 제가 추천해준 집 100% 진짜 정말 맛있고요. 쭉 지나왔어요. 아, 거기가 용서 언덕이네요. 저는 용서를 그런 마음을 못했네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거기 자갈길 엄청 심했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그 길을 그 길이 좋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자전거로 안 가고 그 용서 언덕까지 우회해가지고 그 공도로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공도로 가려면 엄청 돌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한번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나쁘지 않았거든요. 나쁘고 아니죠.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가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경험해보면 좋죠. 어쨌든 제가 지나고 보니까 낫겠어요. 왜냐면 같이 그 길을 가면서 저는 먼저 인사를 하기가 참 부끄럽긴 하지만 그 사람들 공중 속에 섞이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그러고 중간에 인사도 해주시고 용기 북돋아주시고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같은 이렇게 같이 올라가 힘들게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근데 자전거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 용사연동에서 30분 만에 쭉 내려왔는데 뭐 가끔 가다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진짜 한 두세 명 봤어요. 근데 반대편에서만 본 거 있고 뭐 컨택이 없잖아요. 정말 심심하죠. 그냥 혼자에 집중해서 가는 거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렇다는 거 있고 이 용사연동에서 까미노기를 걷는 데는 뭐 우떼르가라든가 무르사발, 오바노스 이런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쪽 길이 거기 용사 언덕까지 왔던 길보다는 낫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게 적어놓은 건 그렇답니다. 푸엔테라 레이나는 약간 큰 마을이고요. 여기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아르가 강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뭐 여왕의 다리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꼭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식당 중에 제가 먹어봐야 된다고 하는 그 식당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슈퍼마켓도 저기 하나 있네. 아, 그럼 물 좀 살까? 아무튼 그렇다는 거 있습니다. La puedo borrar, imagino. Que Enma, este Expedia es una noche sin más pagado.
정말 이 알베르기는 너무 잘. 어머, 나 또 숙소 완전 잘 구했는데?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소개시켜드릴게요. 다른 알베르, 여기 지금 푸엔테데레, 아 뭐야, 어디야? 아무튼 푸엔테데레 레이나 하고요. 여기 알베르기 꼭 오세요. 돈 좀 해서, 돈 좀 그냥 좀 해서 오시면, 와, 이런 서비스가 어딨어? 저쪽으로 해서 쭉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입구예요. 바로 입구에 있어요. 이 알베르게가 너무 예쁘죠. 여기 알베르게는 ALB? 아, 알베르게구나. 나중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오케이. 엄청 크죠. 저희가 식당이에요. 여기 주차장도 잘 돼 있고, 이렇게 입구로 오시면 이렇게 안내 진짜 있고. 너무 아기자기하죠. 난 이게 먼지인 줄 알았어. 물 뿌려주는 거더라고요. 시원하게 이렇게 공간도 있어요. 이센션, 여기 이센션에서 직원분이 안에 계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방 배정 받으시면 되고. 이렇게 테이블이 진짜 많아요. 테이블이 진짜 많고. 여기 공용 빨래 시설인가봐요. 그런 거 있고, 이렇게 먼지 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네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 뭐라 그러지? 빨래 넣을 수 있는 그런 데 있어요. 잠깐 여기다 세워놨고요. 와우,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입구가, 숙소가. 올라가시면 돼요. 따라. 진짜 시원해요. 정말 시원해. 여기 오른편에는 세탁실도 있고 코인으로 하는 그런 거예요. 얼마냐? 4유로네? 건조인가? 세탁이고 건조는 노 펑션이니까 따로 말리셔야 되나 봐요. 아직은 건 3유로고 세탁은 4유로. 여기 들어와 보세요. 너무 깔끔하죠. 여기 리조트 같아요. 진짜 깔끔하고 각 방마다 있고. 저는 바로 이쪽에 이거 보세요. 너무 잘 돼 있죠? 저는 1인실로 받았고요. 그 부킹닷컴에 검색해보니까 48유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한번 가서 쇼부를 쳐보려고. 일본말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리조트 같아요. 그냥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 35유로 해줬어요. 완전 현금으로 되겠다 하니까 35유로를 해줬던 거 있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지금 1시밖에 안 돼서 사람들이 안 와서 그런 건가? 아무튼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있답니다. 우와! 이거 보세요. 세면대 이렇게 깔끔하고. 근데 공용, 1인실 따로 배정받았지만 그 공용으로 써야 되는 그런 건 있지만 괜찮아요. 뭐지? 남자 화장실인가? 아닌데? 화장실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이거 너무 비치네. 샤워장 좀 이따가 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가 그냥 리조트 같아요. 그래서 방음은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나무벽이기도 하고 천장이 천으로 이렇게 예쁘게는 되어 있지만 천으로 되어 있어서 방음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프라이빗하게 1인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고. 열쇠는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왜 사오고요? 이렇게 엄청 시원해요. 지금 쉬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목소리를 좀 작게 하겠습니다. 에어컨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시원해서. 진짜 리조트지 않습니까? 아까 말 들어보니까 이쪽으로 쭉 가서 오른쪽에 그 식당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데는, 아, 스페인은 관리를 안 하면 워낙 풀도 많고 벌레들이 많아서 금방 청소를 계속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가 있습니다. 엄청 큰 바예요. 식당 같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1층은 아마 제 생각에는 1인실 위주로 이렇게 큰 룸 위주로 하는 거고, 이 밑에 살짝 반 지하층으로 있는 그쪽이 아닌가? 위에 층도 그런가? 그쪽이 공용으로, 그러니까 게스트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아, 날파리도 여전히 많네요. 아. 그쵸? 제가 예상한 게 맞아요. 여기 지하로 가면은 알베르기가 있어요. 아, 한번 가볼까? 어차피 뭐 이렇게. 되게 덥네.
그래도 여기가 좋은 점이 막 10인실, 막 8인실 막 이러지 않고 보통 4인실 이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안에 화장실은 따로 없고 20유로 안 하거든요. 18유로, 19유로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부킹닷컴에서 볼 때는. 근데 직접 오셔서 조금 얘기를 나누시면 조금 저렴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알베르기는 살짝 반지하 층에 있는데도 냄새 별로 안 나고 신발장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위층은 이렇게 돼 있구나. 아, 구조 되게 특이하죠? 나 저기 한번 올라가고 싶어. 저기 위에 밤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오두막도 돼 있어. 여기 미쳤다리. 신발 냄새가 너무 산뜻한 냄새가 나요. 사실 공립 알베르기에 제가 실내자 여권 받으러 갔을 때 그때 아, 그 쾌쾌하고 그 땀냄새 섞이고 오래된 그 냄새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답니다. 제가 어느 블로거님을 따라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꽃나다? 여기 사람 많거든요. 다른 데보다 음식점보다 여기가 진짜 현지인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지금 메뉴 데이디아 시간이니까 점심 몇 시지? 2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문을 해보려고. 이거 모르니까 검색 찬스 써가지고 캐드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제 현지 음식을 한번 먹어보네. 지금 동대가 진짜 맛집이긴 한가 봐요. 다른 집들은 별로 손님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유독 사람이 진짜 많아요. 어디서 우연히 찾아가지고 여기를 이름을 적어놨는데 어떤 메뉴를 내가 지금 순회자 메뉴 시켜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거 있고 이 앞에 거리에 진짜 구경이 잘 되어있거든요. 이 주변에 다 식당이고 앉은 자리도 되게 많고 아무튼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갈 때 한번 보려고요. 그런 거 있고 숙소는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는 길에 아직도 지금 낮 2시인데 걸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숙소로 어디 들어가는 건지 다음 여정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네. 따란. 저는 밥을 먹고 싶어서 리조또를 시켰어요. 하몽 들어간 크림 리조또. 맛있겠다 그냥. 맛있겠다. 세컨드 본식이 나왔는데 진짜 맛있어 보이거든요. 뭐 시킨지도 모르겠는데 맛있어 보이는데 뭐야 이거 고기는 뭐야. 배불러요. 저는 진짜 그 메뉴 데이디아가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종류도 많고 먹고 싶고 그런데 양이 나한테는 낫다. 근데 이 집은 진짜 맛있는 것 같다. 양도 많고 양도 많고 이건 그냥 포장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포장해달라고 하고 그냥 그 후식으로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것만 먹고 나가야 되겠어요. 따라 포장을 했어요. 하고 이 음료수를 받은 이거 되게 이것도 맛있어. 어떡해. 여기는 맛집입니다. 여기 인정. 맛있어요. 여기 어디라면요? 여기에요, 식당이. 근데 이 동네가 되게 좋네. 우와, 진짜 되게 좋네. 그럼 여기다 두고요. 따란. 이 앞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밤에 나오면 산책하기 되게 좋겠다. 카페도 많고 되게 깔끔하다. 와 너무 좋죠? 날씨는 엄청 덥습니다. 2시 반이에요. 간단하게 여기 마을 되게 조그만데 구경하고 들어가서 좀 씻고 그래야 되겠다. 저녁은 이걸로 먹고 여기서 사람이 제일 많아요. 밤에도 보세요. 사람이 다 다른 건가? 또 사람이 많죠? 사람이 많아. 맛있어. 확실히 맛있어요. 근데 제 입맛은 저 원래 짜고 매운 거 이거 좋아하긴 한데 확실히 스페인 음식이 짜긴 해요. 간이 좀 돼. 그래서 빵이랑 찍어 먹으면 딱 맞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빵을 별로 하늘 봐라. 하늘이 진짜 와 조금 하얗네. 네. 팔마시아도 이쪽에 있고요. 이 거리가 조경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여기 밤에는 진짜 예쁘겠다. 다시 한번 와봐야겠다. 이 마을은 되게 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마켓도 다 있고 깔끔하고 이렇게 쉬기도 좋고 구경하기도 괜찮고 하니까 그래서 다 이쪽에다가 중간에 머무시기도 하나 봐요. 그런 거 있고 너무 평화롭다. 이게 제가 만약에 에스테아까지 간다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 땡볕에 7, 8월은 진짜 더울 텐데 어떻게 고르시는 거죠? 와 대단하네.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맞다.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 몇 시간 했다고 제 손이 탔어요.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 제 장갑이 중간에 약간 망사끼가 있어가지고 구멍이 좀 있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사이로 이렇게 탔어요.
선크림도 바르고. 아 근데 여기 자전거 타시는 분들 보니까 우리는 그 버프라고 하죠, 얼굴 다 가리는 거. 그것까지 다 한강 가도 그거 다 가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통 한국 분들은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미백에 굉장히 굉장히 큰 공을 들이시기 때문에 아니 금방 타요. 이렇게 금방 타니까 제가 또 잘 타는 살성이라. 아, 저 내일은 진짜. 근데 여기 버프 하시는 분들을 못 봤다니까요? 이 외국 분들은, 뭐 본인들은 살이 안 타니까 빨개지기만 하지. 유전적으로 다르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버프, 내가 모자까지 쓰고 버프까지 막 이렇게 무장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더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저는 아직도 한국인을 한 명도 못 봤다. 오늘은 6월 1일이고, 오늘 선거날이더라고요. 아휴, 누가 뽑힐런지.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성당인 것 같은데요? 아이고, 아담하니 귀엽네. 이렇게 평화롭지요? 와, 이게 여왕의 다리 같은데요? 몰라, 이거 그 다리 같은데요? 여기는 잔잔히 아르가강이 흐르고 있고요. 여기 한번 내려가봐요. 지금은 엄청 덥고요. 제 브럼토도 이쪽에 있고요. 우와, 이렇게 너무 넓죠? 엄청 넓죠? 와우, 이렇게 오시면 돼요. 이 밑에 역시 스페인은 뭐다? 의자다. 벤치다, 벤치. 와, 이 오래된 집에 빨래 말리는 거 보세요. 와, 이건 몇백 년 됐겠죠? 무너지지 않고 잘했네. 이게 여왕의 다리입니다. 여긴 그냥 다른 조금만 다르고요. 아, 진짜 오래돼 보인다. 네,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지금은 3시 정도여서 이쪽에 시에스타 시간이니까 여기 이렇게 산책 나오시는 분은 없어요. 저만 있죠. 나만 있어요. 포장을 이쪽에서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냥 비닐에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종이 가방에 어머! 저 다 보이시나요? 빵이랑 또 그 와중에 빵도 싸달라고 제가 했지요. 아, 이렇게 있습니다. 아, 중간에 아까 오다가 어떤 분이랑 와, 네 자전거 그 외국 분이랑 네 자전거 쿨 이러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냥 너 어디 나는 오늘 에스텔라 막 또 구부절절 에스텔라까지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고 아 진짜 벌써 해가 쨍쨍하고 어떡하지? 아이고 제가 너무 힘들었나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미국 분 같았어요 발음이나 이런. 네, 그분이 너 왜 이렇게 no rush why you 이렇게 서두르냐?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맞다, 내가 뭘 위해서 그렇지. 그래서 또 반성을 아닌 반성을 했습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그래서 아까도 그 먹으면서 좀 생각해봤어요. 다음 루트는 에스텔라인가? 아니면 산소까지 갈 수 있나? 그렇게 해서 숙소를 좀 보고 있는데 숙소가 없어요. 그 조금 괜찮고 이런 거 저는 1인실로 보긴 하잖아요. 그래도 되게 하루 전이나 당일날 구하기가 자리가 많이 없긴 하거든요. 그러면 7, 8월에 완전 성수기 때는 진짜 거의 없을 거예요. 미리 예약을. 그러면 자기가 미리 내가 여기까지 갈 거야 이렇게 루트를 다 정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길이 어떨 줄 알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걱정인 거예요. 브롬톤, 저는 한 번도 이걸 브롬톤 한국에서도 이게 타이어 펑크를 내본 적이 없거든요. 늘 조심조심 타니까 바닥불 보면서 타니까. 근데 이거 타이어 펑크가 났다. 여기 이 북부에서 남부에는 발렌시아도 있고 발렌시아 그쪽에도 브롬톤 매장이 있고 바르셀로나에도 이렇게 접이식 자전거 하는 매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수리를 받으면 되는데 이 지방에서 만약에 순례길 하다가 제가 여분 타이어가 없기 때문에 타이어가 나면은 패치로 하겠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예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예약을 할 수 있죠. 예약을 할 수는 있죠. 만약에 점프한다고 하면 택시로 하든가 버스로 하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모르잖아요. 날씨가 또 어쩔지도 모르고 가다가 오늘은 길이 좋네 하면서 쭉쭉 나갈 수도 있고 오늘은 시원하네 해서 또 쭉쭉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계획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강 흐르는 대로, 마음 흐르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말도 그렇게 생각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조금만 둘러보고 숙소로 가보려고요. 여기도 진짜 아기자기하게 너무 이뻐요. 네. 내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겠죠? 아마? 아이고 제대로 못 보여드리네. 따라당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있고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와우, 완전 스페인 스페인하죠? 와우. 이 앞에는 제가 여기 푸엔테 데 레이나 와서 저기 벤치에 앉아 있었던 거고요. 요 어디냐? 요쯤에 벤치에 앉아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있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던 장소고, 이 맞은편에 슈퍼마켓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에스타라 닫았어요. 매일 음료수 사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르겠네. 한번 나중에 네이버 검색, 아 제가 구글 검색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여기 마을에서는 이게 유일한 것 같은데요. 유일한 것 같은데. 보다가 뭐 밴딩 머신, 음료수 밴딩 머신도 보긴 했는데, 이렇게 슈퍼마켓 크게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보이는 이 길로 그냥 쭉 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숙소 가서 좀 씻고 자려고요. 나도 시에스타를 해보겠어. 아, 이 마을이 생각보다 그냥 딱 적당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열심히 30km 걷고 길게는 뭐 4, 50km 걷고 딱 왔는데 마을이 너무 커버리면 커고 그러면 슈퍼마켓이 내가 있는 알베르게에서 너무 멀거나 하면은 너무 지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저는 자전거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쭉쭉 보니까 그냥 마을 구경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딱 그렇게 걸어도 슈퍼마켓 가기도 괜찮고 이렇게 나들이 삼아 구경하기 괜찮은 아기자기한 아기자기한 마을입니다. 와, 아직도 걷는 분들 분이 있어. 셋이다. 셋이라고. 쉬세요, 제발. 제가 여기 단점을 몇 개 찾아냈어요. 아, 이거 공용 화장실을 쓰는 게 여간 쉽지 않네요. 뭐, 샤워야 하루에 크게 한 번 하고, 내일 아침에는 거의 안 씻으니까 아침에는 바로 나가기 바쁘잖아요. 아, 근데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고, 여기 숙박하는 2층에 사람들만 열 몇 명이 더 넘죠. 근데 샤워장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건 있는데, 아니, 이 샤워장에 뭐 옷을 걸거나 이거를 하기가 참 애매하네요. 그래서 밖에 누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씻고 있는데. 그러면, 그래서, 나 수건 밖에 있고 했는데, 저는 동양인이잖아요. 너무 민망한 거죠. 저 수건 좀 여기 문에 걸어주려 했는데, 아, 그게 언어가 안 통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아주 당당하게 있는데 싸움 나오셔가지고 그냥 수건 턱턱 걸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탁 몸 최대한 숙이고 했는데,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옆에 그 유리창이 있는데요. 하얀색이고 위에는 그냥 밖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밤에는 다 비치는 거 아시죠? 이거 조금 그래요. 그리고 그 화장실 문만 바로 열면은 바로 그 개방감이 있고, 뭐 혹시나 모르게 그 장애인 화장실 옆으로 그 남자 화장실까지, 남자 그 샤워장이나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데 모르는 분이 그냥 오픈해서 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 있고. 아, 다음에 올 때는 이 슬리퍼는 안 가져올 거예요. 이게 가볍고 사실 진짜 가볍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나탄 슬리퍼를 좋아하는데, 여기는 고무, 고무 재질로 된 거, 방수되는 그런 슬리퍼, 산책 슬리퍼는 안 되고 무겁잖아요. 그런 거는 발이 오히려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고 요즘에는 좋은 거 나오는 거 있으니까 그런 거 갖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용 화장실이나 이런 거 쓰실 때 밑에 다 물 입고 막 이러고 다시 신발 신고 막 이러는 과정이 있으실 텐데 그게 좀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샤워할 때 보니까 지금 손이 이렇게 탄 것처럼 그 자전거 바지가 좀 짧잖아요. 7부라서. 근데 그 밑으로 다 탔어요. 근데 또 특이한 거는 태양이 지금 왼쪽으로 비치거든요. 계속. 그래서 왼쪽 다리는 여기 밑에 탁면 여기는 좀 멀쩡해요. 내일은 쪽팔려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 가리고 나가려고요. 와, 그렇구나. 이런 거를 또 알게 되네요. 저는 이 나탄 흔들자에 앉아 있어요. 여유로운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5시고요. 아, 한 2시간 후에는 좀 슬슬 나가보려고요. 오늘은 다시 생각을 바꿨어요. 이 영상을 올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계속 너무 미션이 큰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가끔가다가 저도 이렇게 유튜브님들 보면은 몇 분께 빼고는 그 유튜브 전문 유튜버님 빼고는 계속 그 한국에 돌아가셔서 그다음 편집번호 올리시니까 그게 일정이 안 맞잖아요. 나는 지금의 5월에 현재 상황을 알고 싶고 6월에 현재 상황을 알고 싶은데 왜 이렇게 업로드가 느리냐 막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알겠어요. 정말 그래서 저도 계획하기로는 나도 얼마 많이 꾸미지 않을 거고 막 이렇게 자막 안 나올 거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냥 하루만에 그냥 2-3시간 만에 해가지고서는 빨리 올려버려야지 그런 게 목표였는데 욕심은 크고 또 편집하다 보면 욕심은 크고 말은 또 많고 그렇다고 끊기엔 내 욕심이고 막 이러는 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인데 그냥 뭘 흐르는 대로 또 되면은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그냥 하려고요. 안 그러면 이 날씨 이거를 못 즐겨요. 즐길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나에게 이 시간은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저도 1도 시간이 없어요. 또 이 휴가를 마치고 나서 또 목표한 게 또 있어서
아, 그거를 또 준비하고 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끊임없는 시험과 과제의 연속이죠? 이제는 정말 너무 지치거든요. 언제까지 내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아, 물론 욕심이죠. 그냥 한국에서 그냥 주어진 일대로 그냥 살면은 편하죠. 편하기도 편하고, 한국이 제일 편해요. 진짜로. 제일 편해요. 제가 만든 음료이고, 제가 만든 거예요. 이 모든 업무를, 이 상황을 제가 만든 거고, 이 스트레스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고. 한데, 언제까지 빌어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또 고민도 생기네요. 지금은 또 산티아고 손들길을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에 미션이 딱 있잖아요. 아, 난 어디부터 어디까지 갈 거야. 아, 피곤하면 쉬고 가서 자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걷고, 이게 하루의 일상이잖아요. 그런 미션 하루하루 일상에 있으니까 유지되는 거죠. 아무튼 날씨는 더럽게 좋네요. 아니 이거 보십시오. 이거 다 밤에 다 비친다고요. 거름도 뻥 뚫려있어. 이거 그냥 무릎도 옆에 장애인 화장실인데 그냥 열린다니까요. 잠글 수도 없고. 내가 얼마나 이런 거 또 저거. 아니 그래도 여기 이런 건 있어가지고 좋긴 한데, 이거 보세요. 물이 흥건하잖아. 또 수건을 여기다 걸려고 하는데 다 젖어요 아주. 아유. 그리고 문이 또 가박이에요. 아유. 또 누가 들어오면서. 어이구. 수가 굉장히 큰가 봐요. 왜냐면 단체 손님들이 왔어. 시끄럽겠는데. 저는 슈퍼마켓에 맥주 사러 가는 길입니다. 시원하게 먹고 있지. 이거 보세요. 얼마나 심한지. 이렇다니까요. 이게 다 눈에 들어가고 입에 들어가고 코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몇 번을 자전거 탔는데 눈을 깜빡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글 사고 싶, 고글 진짜 필수입니다. 필수. 아니면 보호안경 사오시면 좋죠. 일반 그냥 걸어 다니실 때도 이런 게 너무 심하니까 본인을 위해서라면 보호안경도 진짜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마켓이 나오고, 맥주 사서 그 여왕의 다리 아니면은 아까 봤던 그 거리에서 마셔볼까 하는데, 한국인 한 명도 없고요. 동양인 한 명도 없어요. 있어도 되게 어색해. 아시죠? 이, 딱 봐도 그 한국인 같아. 근데 그 서로 인사하지 않잖아요, 저. 그 미묘한 그런 게 있어요. 차라리 외국인이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올라, 이렇게 하이, 뭐 이렇게 헬로 이렇게 할 텐데, 한국인이면 잘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 그 미묘한 심리를 알아서 볼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이거 진짜 괜찮아요. 싸네. 1,000원 정도밖에 안 하네. 좋아. 입구도 되게 편하게 잘 먹을 수 있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건 조그만 버전인가? 귀엽다. 아, 맥주 시원한 거 먹고 싶은데 다 이렇게 밖에 빼어져 있으니까 못 먹어요. 와, 에스텔. 와, 되게 크다. 1, 2유로로 샀잖아요. 여기는 맥주 7. 시원한 음료 장고도 봤거든요. 거기는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산다고. 아이고. 맛있겠지? 아, 또 그 생각났다. 스페인도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래요. 젊은 분들이 지금 되게 많아가지고 취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잘 살고 일을 다 잡고 자리를 잘 잡았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이런 일반 소매점의 전원들도 젊은 분들이 진짜 많아요. 실업률이 높다라는 말이 굉장히 의외였어요. 진짜 영광의 상처다. 살이 탔다.
이분들도 사람 타는구나. 빨갛게 입은 건가? 저는 아까 맥주인 줄 알았는데 누가 하나 거기다 그냥 올려놨었나봐요. 그 맥주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알코올이라는 게 안 써있어. 저 이걸 하나 샀거든요. 알코올이 6.5도씨. 알코올이 들어가줘야 돼. 약간 알딸딸한 게. 6월 1일 쿠엔테라 레이나? 어디지도 몰라. 거기 오후 6시에 풍경입니다. 와, 딱 여기 5시 이후부터 또 경기가 되게 좋은데요? 와, 절정인 거는 그 1시부터 그 다 4시 사이가 정말 더워요. 그러니까 12시 안에는 뭔가 다음 마을에 도착을 하셔야 여름쯤에는 아, 좀 편하게 좀 본인도 시스타 좀 낮잠 좀 주무시고 체력을 회복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진짜 낮에 걸으시면 그냥 바짝바짝 본인도 바짝바짝 마르고요. 체력도 그냥 드레인 되는 거죠. 그냥 방전이 돼버려지니까 기진맥진. 본인이 선택이긴 하지만. 와우. 이 의자가 몇 개가 있는데 좀 오래 그나마 이 의자가 제일 나아 보이긴 한데 아주 의자가 명당이죠? 아주 여기서 맥주를 한 칸 해먹고 갈까요? 여기가 제일 명당이겠죠? 맥주를 한 잔. 어허. 아이고. 망.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걸어와서 그런 건가? 걸어와서. 내 맥주 어떡하지? 150. 이 맥주는 제 입맛은 아니에요. 약간 상쾌한 맛이 저는 칭따오 같이, 탁 쏘는 맛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너무 고소해. 고소하다가? 좀 묵직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맛은 좀 달고. 많이 단 건 아니고요. 그냥 그 미묘한 그런 맛이 있잖아요. 저는 상쾌한 맛이 좋아하는데, 이거는 조금 묵직해요. 나도 조금 쉬다가 가야지. 아, 이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저도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저도 좀 원리주의적인 사람이랑 이게 생장에서부터 보통 시작하고 그때부터 시작한 게 뭔가 마음가짐이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중간에서 시작하면 이거는 이미 완주를 해도 완전한 게 아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 번 내가 아무래도 독일로 인을 하더라도 생장까지는 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요즘에 제일 조금 4월 때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픈이 되면서 비행기 값이나 이런 게 너무 비싸졌고 숙박비도 그렇고요. 이 짐을 왔다 갔다 옮기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팜플로나 같이 그냥 어쨌든 비행기장이 있고 비행장에서도 에서도 가깝게 도시까지 한 30분이면 자전거로 금방 가니까 저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 제가 저도 조회를 많이 해봤죠. 이거를 거의 뭐 몇 달을 준비한 게 아니고 그때는 집중적으로 준비했지만 한 거의 3년 전부터 계속 벼르고 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이 생장에서 넘어가는 그 산맥 넘어갈 때 피레네 산맥 넘어갈 때도 문제지만 그래요. 동키를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동키 이용할 때 아시죠? 그게 무게가 이제는 좀 제한이 있더라고. 10몇 킬로에서 제한이 있고 만약에 무게가 더 나간다고 하면은 금액이 더 올라가고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뭐 고정적으로 옛날에는 뭐 5, 6유로면은 금방 보낸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는 옛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피레네 산맥 가서 그 또 문제예요. 그 넘어가서 그 팜플로나까지 오는 그 길이 숲길이면 산길이면 이런 게 섞이다 보니까 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네. 그나마 팜플로나부터는 조금 이제 도시 나오고 길이 돌 무대기여도 조금만 그래도 지나면은 도로가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팜플로나까지 자전거 도로로 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고생해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도 이 팜플로나에서 여기까지 그 푸엔테 레이나 여기까지 오는 거 너무 힘들었는데 대단하세요. 만약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시면은 진짜 대단하다는 말밖에 못할 것 같아요. 진짜. 그렇다는 거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 오두막은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직원들 숙소 같거든요. 한 번도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신발 쪽에다 밖에다가 보관하시면 되는데 사람이 되게 많은데 여기다 보관 안 하시고 어디다가 다른 데 놔두시는 것 같은데. 아, 나가셨나 보다. 지금. 7시거든요. 7시 넘어서. 예쁜 노란 장미.
빨래 한 게 있어가지고 잠깐 빨래 가지러 가고 있어요. 저도 이제 하루 마무리해야 돼서 어제 그거 점심에 그 남은 거랑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아직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생장에서 시작하면 한 5일 정도에 거기 도착하니까 신발 먼지 엄청 나죠. 이거를 털어낼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외국분들은 지금 6월인데도 발목 있는 거 신발 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발목 있는 등산화 신으셔야 돼요. 신으세요. 지금 8시 다 돼가고요. 이거 먹고 영상 좀 편집해볼까요? 근데 하나도 못 올려요. 망했어. 스페인 가기 전에 하나라도 올릴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완타 오렌지랑 여기 테이블에서 먹을 겁니다. 아, 저기 한번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갈까? 아니에요. 여기가 빨래터 같은데 빨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따라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이 집은 포장도 되게 잘해준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알아두시겠어요. 유럽은 포장 이렇게 잘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는 포장한다고 하면 되게 이쁘게도 해주지만 수저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 이렇게 아니면 나무 제품 이런 거 주면서 휴지도 같이 주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한 번도 수저 이런 세트를 이렇게 포크 이런 거를 같이 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다 챙겨왔거든요. 이거 뭐 티타늄 이거 가벼운 거였고 이거 이 안에 별것도 다 들어있어요. 따라 젓가락도 되게 가벼운 것 같고요. 혹시나 이 멀티툴 맥가이버 칼 가위도 되고 칼도 되네. 이거 조금 무거운데 써보니까 진짜 잘 들거든요. 진짜 맥시멀리스트 아닙니까? 근데 언젠간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해요. 아무튼 이런 거 준비하시고 그리고 꼭 돌아다니실 때 이렇게 조금 괜찮은 카페나 이런 데 가시면 이런 휴지 같은 거 쟁겨두셔야 돼요. 어느 무슨 순간 생길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데 만드실 때도 바닥 한번 이렇게 이런 휴지 이용해서 닦으시면 되니까 아주 편리합니다. 꼭 챙기세요. 수저 이런 거 그리고 휴지 이런 거 미리 챙기셔야 돼요.